서울에서 꽃마차를 모는 김익기, 정윤정 씨는 3년 전 재혼한 동갑내기 부부다. 간혹 마차 문제로 티격태격할 때도 있지만 서로의 자식들을 감싸 안으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두 사람. 익기 씨의 딸 종숙 씨의 결혼식에 다가올수록 새엄마가 된 윤정 씨도 바쁜 나날을 보낸다. 결혼식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어느 늦은 밤, 예고도 없이 누군가 찾아왔다. 예고 없는 방문객은 바로 종숙 씨와 운용 씨였다. 이 늦은 시각, 대구에서 칠곡까지 달려온 두 사람. 아버님, 저희 왔습니다. 야, 우리 웬일이고? 이 밤에. 늦게. 잠자리를 준비하던 이끼 씨는 비록 잠은 달아났지만 이 깜짝 방문이 반갑게 그지없다. 온다고 보고를 해야 될까이라. 그래야 시안탁을 잡지. 아, 급하게 갑자기 또 보고 싶어가지고 만나 뵙고 싶어가 또 바로 달려왔지. 아이라 저 장가 간다고 그래 고생이 많네. 예. 똑같이 참는. 아닙니다. 아버님이 더 고생하지. 에, 내가 뭐 그냥 딸이 있는 죄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사우가 장가 간다고 고생이 많지 뭐. 그래. 저는 또 먹고 그래. 예. 온다고 뭐 얘기를 해야 기한 사오한테 정여사 시암탁 저 뒤에 또 회사 일에 결혼식 준비에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시간을 쪼개서 찾아와준 예비 사위가 이끼 씨는 그저 고맙다. 시암탁을 잡아가 해줘야지. 짠. 뭐 짜자이라. 그런데 종숙 씨와 사위는 기특하게도 선물까지 챙겨왔다. 오호. 이 뭐 꺼풀이가 이게 도대체 뭐 우리 꺼풀이가 너 꺼풀이가 늘 함께하는 부부에게 똑같은 옷을 선물한 것이다. 겨울에 같이 입고 다니시면은 더 보기도 좋고 따뜻하실 것 같아서. 어 이거 뜻이 예. 이야 씨 한번 봐야지 그럼. 예. 아이고 안돼. 이야 이거 자다가 떡이 생긴다더니 아니, 딸 덕에 이밤 옷이 한벌 생겼다. 야 사돈을 뜨신 거 사드려야지 이거 나한테 이런 거 사줘가. 두 분 잘 어울리시는데요. 뭐 우리 둘이 실혼 여행가랑 커플로 맞췄나. 오 멋있네요. 오 멋있다. 에이 우리 저 우리 아는 사람도 빨리 장가 가면 이제 그. 와 색상이 되게 잘 어울린다. 잘 어울리나. 한번 저 거울 한번 해가지고 한번 보시죠. 거울 한번 보시죠. 예쁘다 됐다. 이런 세상 안 받는 사람은 안 받는데. 고마워. 잘 받으시네. 잘 입을게. 시집 보낼 만해. 시집 보낼 뭐 또 하나. 그런데 이끼 씨는 아직도 운용 씨에게 받을 게 하나 더 있다. 수만 또 보냈고. 그 우리 때가 나하고 약속 알지? 예. 우리 딸내미는 절대 맞벌이 하면 안 된대. 예, 알고 있습니다. 명심하고 있습니다. 언니. 집에다 잘 모셔 가정 살림만. 나도 언제 집에만 다 있어. 나도 언제 절대로 여자는 일하면 안 된다고 나도 집에. 아 그거는 아니 50 넘어마. 50 넘어마. 맞벌이. 선물에 이어 케이크도 준비했다. 자 이거 원래. 따로 식을 올리지 않고서는 이끼 씨 부부. 주인공은 우리. 결혼을 하기 전에 이런 조촐한 자리라도 마련해서 부모님의 만남을 축복해 드리고 싶었다. 두 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라고. 깜짝 선물은 또 있다. 아이고 뭐 또 편지까지나. 이 돈이라 뭐라. 돈은 이렇게 고맙게 잘 쓰고. 예. 그 용돈도 이제 받아보고 딸 다 시집 보냈다 보니 이제 사오한테 용돈도 받아 쓰고. 만난 지 5년 만에 찾아와 불과 두 달 뒤에 결혼하겠다던 종숙 씨 커플. 아버지. 당황스럽긴 했지만 두 말 안고 허락했었다. 갑작스러운 저의 결혼으로 많이 신경 쓰시고 섭섭하죠. 지금 두 분의 모습을 보면 많이 행복해 보이면서 지금 아버님, 어머님 모습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종숙 씨랑 함께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. 아버님, 어머님.
나이 서른이 다 돼가도 여전히 어려만 보였는데 이젠 한 남자의 아내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. 우리 종수이가 되겠습니다. 딸 키하고 있고 또 이런 아버지가 참 조만한 거기라도 이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 고맙고. 비록 내가 키우진 않았지만 또 보내니까 좀 안 됐지. 마음은 안 됐는데 또 저리 둘이서 이쁜 모습 보이 이쁘고 좋다. 둘이 잘 살면 되지. 얼마 전에도 아빠한테 이유 없이 막 이렇게 화를 냈었는데 괜히 그렇게 아빠한테 화내고 딱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 안에서 되게 눈물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통화하면은 아빠랑 통화하면 눈물 날 것 같아서 그냥 어머니한테 전화해서. 아버지를 떠나는 딸도 딸을 보내는 아버지도 서로에 대한 잘못으로 가슴을 치는 날이 많은 요즘 아버지는 사위에게 그 딸을 부탁한다. 그래 얼마만큼 간사방이 종수를 위해주고 해줄 것인가를 이제 가봐야 하는 거죠.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그래 잘 가겠습니다. 그래 하면 돼. 네 알겠습니다. 사업을 핑계로 두 남매 뒷전이었던 아버지가 사춘기 땐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.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라는 말만 꺼내도 눈물이 핑 돈다. 내가 가르치는 게 부족할 거야. 그러지. 그거는 그래서 많이 잘 알아서 가족거리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이끼 씨도 딸 얘기만 하면 목이 메는데. 왜? 야와, 아이고 우리 정수 다 컸네. 야 그래 그래. 아이고 우리 정수. 야, 신경 쓰지 마. 아버지나. 지난 날 어긋났던 아버지와 딸이 화해하는 순간이다. 좀 있어봐 이제 자식도 우리 보잖아. 예. 난 손주 보고 예. 그 부모 마음 심정이 돼보라고 이제 그때면 종수이도 돼볼 거야. 그때만 돼볼게. 좋은 일 앞두고 지난날의 상처를 씻어내는 아버지와 딸. 마음의 상처는 많으니까 잘 따뜻거리 가면서 친구 겸 서방 겸 그동안 못다한 아버지와 딸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. 다음 날, 이끼 씨 부부가 대구에 사는 선배를 만나러 갔다. 얼굴도 뵐 겸 뒤늦게 청첩장도 드릴 겸 겸사겸사 가는 길. 어이구 씨, 이거 참.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뵙곤 했는데 해가 바뀌어도 와보질 못했다. 형님 있네. 안녕하십니까. 저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몸 건강하이소. 예. Yeah.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. 이끼 씨와는 20여 년 전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선배인데 집안의 대소사를 친형제처럼 챙기는 사이다. 약초즙을 만들어 파는 선배답게 손님에게 약초차를 내놓는다. 부처소나 하고. 이런 건 못하니까. 옛날은 전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. 이끼 씨가 갖고 온 겨울의 맛 과.